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루왕입니다. 하이 파알 로우바 두 번째 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저한테 로우바를 오래 배웠어요. 합니다. 로우바를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로우바 안 배웠어요? 들어가세요. 네, 로우바. 그러면 제가 로우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인들이 좀 적용하기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로우바 같은 경우는 대퇴 이두와 그리고 둥근에 거의 스트렝스를 몰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하이바 스쿼트나 프런트 스쿼트를 잘하시는 분들이 로우바라면 되게 어려운 난항을 겪으세요. 당연한 건데 자, 안 배우신 분이에요. 다행히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보석 같은 원석이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원석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로우바처럼 한번 아까 데드리프트 자세 한번 해볼래요? 네. 자, 이게 완벽한 오 잘하는 데드리프트 자세를 잡았는데 대충 이게 로우바 자세예요. 자, 여기서 시선 처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작을 실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내려가 볼게요. 더. 오케이, 이 정도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시선 처리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경추가 등과 중립이 되는 이제 저런 사선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대개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를 쳐다봐요. 그럼 위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부하가 이제 하체에 들어가니까 하체에 부하를 살짝 줄게요. 위 쳐다봐. 위 쳐다보고 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자세에서 아래 쳐다보고 밀어보세요. 자, 어떤 게 더 편하셨어요? 아래요. 우리 시선으로 시선 때문에 우리 몸의 무게가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위로 가게 되면 우리 시선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경추, 그리고 경추가 뒤로 가게 되니까 흉근, 저의 앞 상체의 무게마저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뒤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딸려서 로우바를 못 하세요. 되게 로우바를 하실 때에 이 하이바나 아니면은 프런트 스쿼트에 습관하신 분들이 로우바 하실 때 그런 분들은 시선을 아래로 두시고 후면에 뒤 달려 있는 무게를 위로 올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선 처리야. 자, 두 번째 동작선이에요. 동작. 이 동작은요. 자, 대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잘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골반 유연성과 발목 유연성이 잘 나오신 분들은 대퇴골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간혹 보다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이렇게 프런트 스쿼트나 아니면 하이바 하는 것처럼 짧게 간격을 가지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은 효과적으로 이 둥근에 무게를 다루지를 못하세요. 왜냐면 다리 벌리는 것과 오므리는 것에 따라서 부하를 못 줘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골반 쪽의 무게를 좀 더 다루시려면 저처럼 다리를 넓게 벌리셔서 서해부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서해부 안쪽으로 그리고 둥근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짊어주셔야 돼요. 다리를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서해부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끝은 15도나 30도 정도 벌려주시고요. 앉으실 때 골반 오픈이에요. 골반 오픈해서 모든 부하를 둥근 쪽으로 다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런 자세로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무게 부하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대퇴사두 앞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뒤쪽으로 운동해주는데 둥근과 서해부 쪽 무게를 다 담으실 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아까처럼 시선 처리와 골반 오픈 해주시고 서해부 오픈 해주시고 모든 부하를 등에다 엉덩이에다 두셨으면 그대로 지면을 밀고 올라오듯이 올라오시는데 내전근을 좀 사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역도하시는 분들이나 무게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내전근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무릎을 잠궈 두고 하세요. 저처럼 서해부 오픈 시켜놓고 무릎 잠궈놓고 그냥 지면을 미시면 돼요. 다시 내려가고 발끝과 무릎과 방향이 같고 그대로 지면을 미시면 됩니다. 이런 훈련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고중량 때 자연스럽게 내전근에 쓰는 방법과 나중에는 힙드라이브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첫 번째 시선 처리, 두 번째 골반의 오픈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 내전근을 사용하려는 그러한 습관을 좀 배제하셔서 일단은 둔근 그리고 대퇴이두를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중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중량 올리는 팁과 무게 잘 다루는 팁과 그리고 힙드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자. 마랑이었습니다. 로우 박.